네, 식사들 하셨어요. 제니퍼입니다. 자,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토스카나 파스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식 도시 이름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들은 정보는 없는데 남들이 여기 분들이 그렇게 파스타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피칸파이 하나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감자 넣고 감자 이렇게 썰어서 으깨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왜 이식장이나 집에서 가끔 해서 드시는 그런 샐러드고요. 사과도 많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견과류 좀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콘샐러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는 체리랑 초코 케이크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얘가 원래 이게 반 개만 팔아요. 한 개가 아니라 얘 속에 아주 실하게 체리가 이렇게 많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앞에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벌써 냄새만 맡아도 침이 넘어가는 그런.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좀 앞으로 갈까요? 엎어질 것 같아서. 자, 요거는 샐러드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속에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직접 만들었어요, 아침에. 육안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미니 피칸 파이. 이렇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토스카나 파스타는 우와, 네, 정석대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되게 맛있어요. 따끈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냉 냄새가 벌써 그왜 바게트 빵이나 베이글에다가 같이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콘슬러. 여기 분들은 맨 위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 조금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먹도록 할게요. 하고. 음료수. 지금. 이거는 스토베리. 스토베리.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은 이제 막 오전 9시 반이에요. 너무 맛있다. 제가 만든 거다 봤어. 아주 걸쭉하게 이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감자 보이세요? 사과. 맛있다.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파스타. 요 색깔. 올리브 넣고요. 제가 이제 나날이 파스타 만드는 기술이 늘고 있어요. 어저께 푸시업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 근육이 하나도 없어졌어. 맛있다. 여기 여러분들. 아삭함을, 식감을 더 주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잘 먹는 거 뭐예요? 샐러리를 얇게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좋아요. 맛있다. 원래 이거 포크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죠. 포크.
일회용 포크. 이 포크는 또 어디서 집어왔게요? 하도 많이 집어와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빵 사는 집인데 어디 갈 때 항상 많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 칼 봐. 아주 날카롭게 잘 돼. 아 이거는 킵. 이거는 킵. 제가 항상 일회용 쓰고 버리거든요. 많이 많아. 한 입만 먹을까?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놔야지. 안 돼. 먹다가 뭔 짓이야? 먹을 거예요, 다. 근데 막 궁금해.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칼로 잘라 먹어야 되는데. 이 초코가 듬뿍. 떨어지잖아, 이 진함. 먹어야 돼. 기다려. 걱정하지 마. 이제 여러분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이 드시고 항상 후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드세요. 먹기는 편하지만 나중에 살 빠질 때 정말 힘들어요. 아시죠? 우리 회장님 배고프세요? 식사 안 하셨구나. 우리 아이님 어서 오시고요. 미니파이라서 한개 먹으면 사실 좀 많거든요. 남기기도 뭐하고 남겼다 먹는 거좀 그래서 이렇게 속에 아주 그냥 진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언니 설마 그거 다 드시려고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안 많아. 일반에서 호두가 달다. 커피에다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맛? 언니 밥 먹었어요?
치즈도 넣었어요. 칼로 예쁘게 자른 거 알지? 어떡하지? 어디를 잘라도 이게 속에 체리가 이렇게 잘 많이 들어갔어요.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조금씩 먹을 정도보다 이 체리가 보이세요? 빨간 거. 우리 뿌리냐님 달아요?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이 위에 요게요. 요거 좀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게 생크림이 아니고요. 그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생크림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설탕처럼 그 가끔씩 생크림도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나그빵 용어나 이런 걸잘 몰랐는데 되게 달아요 속에. 그 초코파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머시멜로 그런 쪽도 아니고요. 특히 단 하얀색 그거라서 되게 달아요. 엄청 달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세요? 왜? 맛있다. 미국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직까지 며칠은 낮에 더웠어요. 어저께 좀 더웠어요. 비슷해요. 여기 동부는 특히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어저께는 28도, 29도까지. 체감 온도와 합치면 더 더웠어요. 브로콜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생으로 굶으시면 안 돼요. 운동하세요. 많이 먹고. 도예고님 어서 오세요. 여기 분들도 아침에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드세요. 여기 아침이잖아요. 뭐,
베이글 드시는 분도 계시고. 파스타에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쌀은 안 드시고요. 동양인 분들만 쌀 드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색깔 있는 파스타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이렇게 색깔 세개 네, 비교 색깔이요 색깔. 이거는 올리브. 저희 방 인사 되게 잘해주시네요. 우리 갑도인님께서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매니저님들이 다 나오셨거든요. 우리 망고 유튜브님 맨날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먹다가 갑자기 웬 마이크 우리 망고님 실제로 보니까 땡큐. 아 너무 재밌다. 이뻐요? 에이. 피칸 파이를 또, 미니파이라서 되게 먹기 편해요. 조금씩 으깨서 여자처럼. 이렇게. 비주얼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잼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되게 고소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이렇게. 달죠,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망고님, 미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예요.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예요. 이름을 많이 물어보죠. 집 예뻐요? 저 뒤에는 액자 저런 거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여기도 아기자기한 것도 많이 사서 다 아시지만 이게 꼭지꼭지한 거 집이 크니까 저런 액자 같은 거 저게 저것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저거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저거 35,000원 주고 샀나? 네. 대부분이 그 정도에서 더큰 거는 한 10만 원 선. 안 비싸요. 저는 저거, 아이케아에서 구매했어요. 미국 어느 쪽이세요?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을 듯? 그럴 수도 있죠. 엄마가 30대세요? 20대인가? 저는 지금 동부에 있어요. 뒤에 언니 사진인 줄? 아니에요. 저 오드리 헵번. 저랑 닮았어요?
맛있다. 이렇게 세개 먹어도 조화가 딱히 없네요. 뚱뚱한 사람은 아침을 굶는다는데 맞나요? 우리 엘리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어떻게 치면요? 그냥 유튜브에서 제니퍼 미국 먹방 치시면 구독하고 보시면 돼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저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반팔만 챙겨가도 될까? 아니, 안 돼요. 그리고 주마다 날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동부 메릴랜드는 한국 날씨랑 똑같거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초가을 날씨 들어가겠지만 다른 주는 더워요. 응? 그리고 아무래도 몸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면 또 건강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와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오세요. 평상시에 운동 많이 하세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요. 건강하신 분또 시체적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차 적응을 하셔야 돼요. 낮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또한 주마다 시간이 틀리잖아요. 저희 동부 메릴랜드 주는 한국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13시간 차가 있는데 지금은 썸머타임 적용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썸머타임 이거 해지할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4시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에는 여기는 밤이 되는 거잖아. 밤에 못 주무시고 여기 오셨을 때 밤에 못 주무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되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봤는데 길면 한달 이상 가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 있다가 한국 가면 낮에 졸아. 그리고 밤에 쌩쌩해지고. 그렇죠. 채팅 1회 금지 잘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건방진 떡군이 고맙습니다. 와, 오스카라고 색깔이 맞네, 우연찮게. 이런 거막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 되네. 파스타가 잘 삶아져서 쫄깃쫄깃해요. 탱탱, 탱탱. 어저께 제가 늘, 그러니까 저도 염색 머리에다가 머리를 가끔 말아서 머릿결이 요맨 끝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저는 여기 와서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샴푸를 바꿨거든요. 근데 린스도 안 썼는데 오늘 머릿결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기 분들도 좋아하시는 제품?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치즈도 넣고요. 레드 감자 삶아서 했거든요. 레드 감자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즐겁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애가 없는데 어머님이 하면 어떡해? 미래 우리 아들 친구? 아니면 우리 딸 친구? 어머님은 아니지. 아니요, 요즘에는 여러분도 화내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분 보고 계시네. 모바일 500분, PC 180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죠? 기분 나쁜 일은 아니야. 아니, 나쁜데, 나쁘진 않아요. 서글퍼. 이모님, 뭐. 이모님? 이모 해도 되고, 고모 해도 되고, 뭐, 누나 해도 되고. 어머님은, 님자를 붙이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 느낌. 안녕하세요, 엄마. 뭐 그런 건데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 친구들이 친구 어머님한테 어머니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내가 젊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좀 저런 감히 나한테 어머님이래? 막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요. 뭐를?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 어떻게? 근데 요거는 늦게 애를 낳으면 늦게 애를 낳으면 천재 아니면 바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도 요즘엔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초산이나 노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신문지상에서 막 읽은 다음에 막 자기 만족하는 그치? 이러면서 막. 갑자기 심오해지는데 거꾸로 안 먹어. 케이크 먹을 생각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걸 옆으로 치우고
근데 입 닦어. 힝. 앞으로 가. 피칸 파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내려. 이것도 내리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갈까요? 애기지만 속에 파먹어. 속에 체리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맛있어? 체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파먹고 골라 먹어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반 개씩 파는 걸산 거예요. 칼로? 네. 그냥 먹을게요. 칼로 잘라 먹을 때요. 초코가 입에서 씹히면 체리 진짜 많이 넣어줬네. 초코. 녹여 먹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씹어 먹는다. 그래.